언니도 알잖아요. 우리 집 돈은 성준 아빠가 관리하는 거. 그리고 돈이 있어도 그렇지. 그렇게 큰 돈을 빌려와서 어느 천년에 갚아요? 이거 아파트 당첨됐어요. 언 정말이지 이런 게 있으면 진작 내놓을 것이지. 필요하면은 제 명의라도 빌려드릴게요. 대신에 돈 좀 꿔주세요. 그래라. 이거면 성준 애비도 뭐라 안 하겠지. 모르는 소리 하지 마. 이건 법적으로도 안 되는 문제고. 돼도 빚쟁이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언니 이름으로 된걸 가만히 둘것 같아? 언니 미련 갖지 말고 이 돈까지 뜯기기 전에 얼른 해약해요. 예예예 예, 예. 아니 근데 저기 정해진 직장은 없고 알바는 많이 하는데요. 아 예예예 예. 부담부라면서 왜 이렇게 조건이 많아. 예, 저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. 아, 예, 저기 직장은 없고요. 예? 아무것도 없어도 5천이요? 감사합니다. 예. 아니, 저기 예, 어디로 가면 돼요? 예? 예. 아, 제가 물론 건강하죠. 예, 수술한 적도 없고요. 근데 그거 왜... 예? 당신 미쳤어? 내 도끼야 가면 볼게? 야 미친놈아!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이고 자기야말로 미쳤어. 아 그런데다 전화를 걸면 어떡해. 텔레비전도 안 봐. 다 사기꾼에 사채업자야. 우죽하면 이러겠어. 전세금에 청약통장 다 해약하고 다 털어도 빚 반도 못 갚아. 자기야, 어디 이 돈 구할 데 좀 없을까? 아, 어? 그 큰 돈을 어디서 몇백도 아니고. 자기야, 내가 생각 좀 해봤는데 그 친구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? 누구? 아, 자기 첫사랑. 장동철? 아 미쳤어. 아유 아무 소리 말고 일단 한번 만나봐. 아 그 사람 사업도 성공했다면서.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아직 자기를 잊지 못하고 돈이 많은 것 같으면 아니 말은 꺼내볼 수 있는 거 아니야. 아 그러면 어떡해. 당장 지민이 아빠부터 살려내고 봐야지. 아무리 그래도 20년 만에 전화 한 통화 한 것뿐인데. 아니 말도 안 돼. 남자들한텐 첫사랑 그거 각별한 거다. 생각 좀 해봐. 아 미쳐야 본전 아니야. 아 지민이 아빠도 지민이 아빠지만 지민이를 생각해서라도 눈 한번 딱 감고 한 번만 딱 만나봐. 아니야 그래도 그건 못해. 저기야 시장통에 아는 사람들 많지? 어? 있어 좀 알아봐 좀 있어 좀. 아, 아파 죽겠어. 아 자기야. 자기야! 촬영할 땐 지겹고 없을 땐 심심하고 어떻게 전화 한 번을 안 하냐? 내가 보고 싶지도 않나? 남자들한텐 첫사랑 그거 각별한 거다. 그래 첫사랑 걔가 나한테 좀 각별했지.
그리고 뭐 돈을 뭐 그냥 달라는 거야? 빌려달라는 거지. 말이라도 좀 해보면 어때? 안 꺼지면 뭐 그냥 한번 쪽팔리고 말면 되지 뭐. 여보세요? 자니? 아, 내가 너무 늦게 걸었나? 어! 아니야, 괜찮아. 남편이 뭐라고 안 해? 너 내가 결혼한 거 어떻게 알았어? 너 같은 예쁜 여자를 남자들이 가만히 놔뒀겠니? 예쁘게 다 옛날 얘기지. 너도 결혼했겠다. 어? 아니, 난 아직 못했어. 어머, 왜? 글쎄, 너 같은 여자를 못 만났다고 해야 하나? 어, 야, 아예 놀리지 마. 나 진짜로 믿어. 놀리는 거 아니야. 저기, 너 사업하면은 돈도 많이 벌었겠다. 아휴, 돈 많이 벌면 뭐하냐. 같이 쓸 사람도 없는데. 너 나 보고 싶다고 했지? 어? 어. 나도 네가 무지무지 보고 싶거든? 우리 만날까? 뭐라고?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? 왜? 싫어? 아니, 그런 게 아니라 너 나 보면 놀랄지도 몰라. 너야말로 나 보면은 깜짝 놀랄지도 몰라. 우리 만나자.